통증에서 가장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파스겠죠. 아, 파스. 네, 그래서 제가 팀닥터로 활동할 당시 운동선수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 자주 사용했던 것, 제가 진짜 써보니까 효과보장 되었던 파스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원TV에 반가운 손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시고요. 운동하는 의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동봉성형외과의 이종민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봉봉성형외과 안티에이징 센터장을 맡고 있는 닥터벨 이종민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고요. 네. 사실 직접 피트니스 모델로도 활동하시지만 네. 국가대표 농구팀과 프로야구 두산베어스팀 닥터로 네. 활동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까? 무엇에 가장 신경을 쓸까? 이런 네. 거거든요. 네. 네,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요. 네. 아무래도 가장 부상이 많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네. 바로 무릎 관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릎. 네, 어떤 운동이든 무릎 관절을 안 쓰는 운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절 연골의 두께가 네. 4에서 5mm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네. 혈관도 없고 세포 분열이나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 능력이 거의 없어요. 아, 네. 따라서 관절이 일종의 총 사용량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50대부터 60대에 오는 퇴행성 관절염이 운동선수들은 관절을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이름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돼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선수들이 무릎 관절 관리도 많이 하고 재활치료도 사실은 일반인들보다 많이 받는 편이긴 해요. 정말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원장님께 딱 맞는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무릎 통증 없애는 법입니다. 와, 네. 네. 사실 운동선수 외에도 이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무릎 통증이라는 게 참을만 하다가도 네. 갑자기 심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너무 무릎이 아프다. 근데 밤이다, 뭐 주말이다, 네. 당장 병원을 못 간다 할 때 긴급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네.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통증들을 얘기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거 마치 우리 무릎에 불이 났다 생각하셔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심한 불이 났다, 네. 집에 불이 났다 하면 119를 부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19 오기 전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네. 어느 정도는 꺼놔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소화기로 끄겠죠. 네. 이건 바로 집에서 해보는 응급처치입니다. 그리고 119가 와서 불을 완벽히 끄는 건 우리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119가 네. 불을 껐어도 한번 화재가 난 집을 공사를 하거나 재건축을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붕 없는 집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건 119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슬프게도. 네네. 그거는 스스로 해야 돼요. 네네. 그게 바로 이제 병을 낫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게 화재랑 비유를 하니까 그냥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응급처치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통증에서 가장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파스겠죠. 아, 파스. 네. 네, 그래서 제가 팀닥터로 활동할 당시 운동선수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 자주 사용했던 것, 그리고 제가 진짜 써보니까 효과보장 되었던 파스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네, 첫 번째는 바로 에어파스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형태의 파스인데요. 네네. 이 파스는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에 우리 발목 삐끗하고 무릎 갑자기 통증 생기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쵸. 그런 급성 통증으로 막 열감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아프다 할 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파스의 성분에는 멘톨, 캄파, 살리신산 등이 들어있어서 뿌리면 시원하고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단 문제는 이게 분사가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분사되기 때문에 바닥에도 막 줄줄줄 떨어져서 누가 미끄럽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주의하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 네. 그럼 좀 미끄러운 거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자, 두 번째 또 뭔가요? 네, 두 번째는 바로 RX 파스입니다. 네. 패치에 약이 발라져 있는 형태라 일정 시간 동안 계속 흡수되기 때문에 통증이 있지만 우리 위장 등에 속이 불편해서 약 드시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냉찜질과 온찜질이 동시에 돼서 우리 핫파스 써야 되나 쿨파스 써야 되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만성 통증 환자분들한테 주로 이 파스를 추천하는데요. 특히 케토프로펜이 들어있는 케땡톱 이런 것들
분들은 광 과민성이 있어서 붙이고 햇빛에 노출되면 화상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케토프로펜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품에는 캄파 성분이 있어요. 이 캄파는 30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성분이 이렇게 묻을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개월 미만 영유아는 사용을 금하고요. 임산부분들도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약물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런 약물이 흡수돼서 혈관을 따라 흐르고 거기다가 아기한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또 뭔가요? 네, 마지막으로는 안티프라민 로션입니다. 근데 RX 같은 파스를 발랐을 때 반창고 알러지가 있거나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파스를 뜯었을 때 피부 손상이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럴 때는 로션 제품을 더 추천합니다. 뭐 관절통, 신경통, 타박상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만능템인데요. 저는 이 제품을 추천했던 게 바로 이거 때문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그 괄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에 딱 짠 다음에 묻히지 않고 바로 문질러주면은 마사지 효과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처음 봤네요. 그래서 이 괄사는 손에 안 묻히고 편안하게 마사지템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들어있는 살리시산 메틸 성분은 몸에 많이 흡수되면 안 좋기 때문에 적당량을 발라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산부들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협찬 아니고 광고 아니고 직접 사오신 거고. 네, 제가 사왔습니다. 아침에. 평소에 사용하시는 거 그냥 편하게 설명 드린 거니까.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세 가지가 통증이 있을 때 급하게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병원 다녀와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무릎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재건축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죠.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우리 몸의 하중을 관절이 주로 받는데 근데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 주변을 둘러싸서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의 충격을 제일 많이 흡수해주는 데가 바로 허벅지 앞쪽인 대퇴사두근인데요. 무릎이 움직일 때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고 부담을 적게 만들어준 역할을 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이 있더라도 허벅지 근육이 튼튼한 여성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보다 통증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통증의 차이가 있군요. 정말 이 허벅지 운동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무릎 관절이 있을 때 오히려 또 운동을 하다 보면 더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허벅지 운동을 할 때도 좀 조심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일단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무릎에 하중이 심하게 담기는 운동들을 피해야 하는데요.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갈 때는 바로 쪼그려 앉을 때예요. 무릎을 접게 되면 무릎에 하중이 15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쪼그려 앉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를 하면 무릎을 90도로 앉을 때 무릎 하중이 엄청나게 실리기 때문에 관절에 관절이 내가 좋지 않다 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런지 자세인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를 굽혀서 체중을 다 한쪽 다리에 실리게 하죠.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런지를 할 때 겪는 부하가 스쿼트보다 더 큰 걸로 나와져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런지도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사실 좋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계단 운동 많이 하시는데요. 계단 올라가시는 거는 사실 좋죠. 그런데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이 5배 정도가 무릎에 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단 운동을 하실 때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추천하는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운동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연구로 입증된 것이 있어요. 2014년 영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무릎 관절염, 고관절 염증에 대한 논문 60건을 메타 분석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관절에 효과가 좋았던 운동을 정리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논문에서도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고요. 이 대퇴사두근을 가장 잘 키우면서도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은 바로 레그 익스텐션을 꼽았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레그 익스텐션은 헬스장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운동기구 중 하나인데요.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안장에 걸고 그대로 들어 올리는 운동이죠. 이때 허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허리를 다칠 위험이 적고요. 발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무릎에 하중이 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부담이 주지 않으면서 네. 허벅지 앞쪽 근육을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헬스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는 이 레그 익스텐션과 같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집안에서 네. 등받이가 있는 의자와 고무밴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고무밴드. 만약 고무밴드가 없어요, 그래서 네. 운동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네. 우리 집에 올라간 스타킹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로 대체해 주시면 되고요. 네. 탄력이 좋은 검은 스타킹도 좋고 스타킹이 없을 때는 아닌 레깅스, 아니면 우리 쫄바지 같은 걸로 대체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네. 다 꺼 오셨으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양쪽 다리에 고무밴드를 걸고 한쪽 다리를 일자로 들어 올립니다. 10번에서 20번을 한 세트로 3세트를 반복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반복해줍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운동을 집에서 해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여기 대퇴사두근에 힘이 네,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고무밴드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꼭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 네, 이런 분들은 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집에 막 불이 났는데 불을 안 끄고 재건축 해봤자 다 타버리고 소용이 없잖아요. 네. 무릎 관절염이 심한데 운동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치료가 중요한데요. 네. 무릎 관절 치료하면 대표적인 게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네. 이건 사실 수술이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실 그렇죠. 수 있어요. 네. 이때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자가줄기세포 치료입니다. 복부나 엉덩이의 지방을 흡입을 통해서 채취해서 네. 총파 가이드 하에 추출한 줄기세포를 통증 부위에 정확히 주입해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네. 다양한 임상연구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네. 성장인자 발현량 증가를 통해서 네. 연골 두께를 두껍게 증가시키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했는데 요. 효과도 빠르고 네. 시술 시간도 1시간 내에밖에 걸리지 않아요.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당일부터 일상생활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뭐 수술에 비하면 뭐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방을 채취한다고 하셨는데 채취할 때 굉장히 아플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다들 통증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시면서 네. 오시는데요. 네. 지방이 많은 복부나 허벅지에 수면 마취 하에 안전하게 뽑기 때문에 통증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아, 골수 추출보다 훨씬 덜 아프고 그렇죠. 지방 줄기세포는 아무래도 불룩하게 나온 미운 지방을 뽑아서 날씬하게도 되니까 사실 환자분들이 훨씬 정말 좋아하세요. 미운 지방을 없애서 그걸로 치료도 하니까 바로 일석이조죠. 아, 그러네요. 오늘 이정민 원장님 오셔서 무릎 통증과 무릎 관절이 있을 때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스 추천부터 운동법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가 정말 많은데요.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